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점을 맹신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절대로 무속신앙을 비하하는 영상이 아니며 점을 보러 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나르시시스트가 왜 점을 맹신하는지, 나르시시스트가 점을 볼 때 듣고 싶어하는 말과 그 이유, 그 심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영상일 뿐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나르시시스트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원해서 점을 보러 가고 그런 것들이 담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에 대해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왜 점을 맹신하는가? 그첫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을 보러 가면 신과물이라는 얘기에 대해 듣게 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점을 잘안 보는 편이라 21살 때딱 한번 강남 CGV 근처에서 천막 쳐져 있는 곳에서 5,000원 주고 간이 형식으로 짧게 본것 말고는 제대로 점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주로 점을 보는 건 제가 참고로 본게 유튜브 영상들이나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참고했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점을 볼때 신과물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점을 봐주는 사람이 신과물이라는 말을 종종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중에 이 신과물이란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 하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신과물이라는 소리는 매우 매력적이란 말이라 할수 있죠. 물론 신과물이라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남들과는 다른 신과물이라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답답할 때 굉장히 혹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신과물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무당들이 그 말에 마음이 뛰는 게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영험함을 갖춘 무속인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속인들은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특별해지고 싶은 심리를 마구 뽐뿌질하기 위해서 신과물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기도 할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굿이든 무엇이든 하게끔 하고, 두 번째, 자아성찰을 하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일이 안 풀리면 사람은 다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사람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매운맛으로 성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순한맛으로 성찰을 할 것인가? 이럴 때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부분 순한맛을 택합니다. 물론 매운맛을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더구나 주변의 자존감 도둑들이 이때 18 생각으로 억까를 하는 건 1도 도움이 안 되고 자존감만 낮아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진정 실패를 딛고 나아가려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를 검토해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말인데요.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모범 답안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응, 자기야. 자기는 다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남들이 다 몰라주는 거잖아. 자기 항상 남들한테 오해받고 다 퍼주고 사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줘. 남들은 자기는 남한테 다 해주는데 그걸 남들이 몰라주는 팔자야. 항상 자기는 그렇게 해줘도 손해를 보고 남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팔자야. 항상 그래, 이거야.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항상들. 알지? 남들이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자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남들이 다 씌워갖고 그런 거고 자기가 오해수가 많아. 사실 그런 때조차도 그때도 사실 자기는 잘못이 없었어.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잖아. 남들이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자기는 그런 게 아닌데 남들이 다 그런 거고 남들이 다 몰아간 거고. 자기는 1도 잘못이 없잖아. 자기가 오해수가 많아. 사실 그럴 때조차 자기는 잘못이 없었다? 자기가 다 이제 막아주고, 자기가 이제 다 덤터기를 쓰고,
이게 자긴 늘 그래. 항상 남들한테 손해만 보고 살아. 왜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사는 거야? 응? 자기는 항상 뭘 해도 남들이 알아주질 않는다. 다 자기가 한 건데. 그때 그거 자기 잘못 아니었잖아. 맞아. 그거 원래 자기 잘못이 아니었던 거 나 알아. 어떻게 하냐고? 옆에 지금 자기 조상님 와 계셔. 조상님이 지금 말씀하시네. 조상님이 옆에서 다 보고 계셨다고. 자기는 사기를 칠 때조차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기를 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다 이거야. 안 그래 자기? 그럼 나르시스트는 여기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심리를 노리는 무당은 계속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자네 마음을 왜 몰라. 여기 부적 하나 쓰고 가. 그리고 이왕 온 김에 굿도 하고 굿은 큰 돈이 필요해. 돈은 정성이고 마음값 자네 목숨값이다 이거야. 목숨값이 절대 가벼울 수가 없는 건 자네도 알지.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는 큰 돈을 척척 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싸구려 자판기 커피 200원도 아끼는 나르시시스트가 정신 승리하게 해주는 무당에게는 큰 돈을 계좌이체 바로 해주는 거죠. 왜냐? 여기에는 또 나르시시스트만의 심리가 있습니다. 남에게 거들먹거리고 남들이 거느리고 싶어하는 나르시시스트 심리 이면에는 사실 자신보다 더 대단하고 특별한 누군가에게는 복종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점집을 온 순간 무당을 매우 리스펙트합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로 보죠. 그리고 그런 무속인이 자신을 신가물이라 말하거나 모든 건 다 자기가 억울했고 오해받은 거고 나르시시스트 1인칭 시점으로 무당이 무한쉴드 쳐주면 나르시시스트는 치유받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가 킹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거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줘봤자 나르시시스트에게 여러분은 무당이 아니라 무술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당을 특별한 사람이라 여기고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주는 게 듣기 좋아서 점집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점집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특별한 기분에 중독되어 이런 특별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 스웩을 하기 위해 가는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무당이 자신을 위해 나르시시스트 1인칭 시점의 대서사시가 펼쳐지는 걸 듣기 위해서 점집을 가고 거기서 나르시시스트 스타일의 힐링을 하는 것입니다. 팩트폭력이라고는 아니 팩트가 들어간 거는 단 1g도 없는 특별한 기분을 마치 마법 가루처럼 뿜뿌질해주는 그런 힐링 말이죠. 어떤 트러블 입은 성공운, 연애운, 건강운, 사주를 묵은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아는 무당은 나르시시스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귀신같이 뽑아주기 때문이죠. 제가 연예인이 나와서 점을 보는 어떤 유튜브 영상들을 훑어봤는데 단 하나를 빼고는 다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맞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기에 한번 훑어봤는데 딱 한번 빼고는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물론 그 영상들만 그랬을 수 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영상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점을 보러 온 연예인들에게 항상 지난 사건, 사고 모든 것들은 다 무조건 남들이 다 진심을 몰라준 거라고 다 주변 남들이 다 잘못한 거고 다 남들이 잘못을 한 거고 그런 식으로 1인칭 시점에 힐링을 해준다는 것이었죠. 물론 사람은 다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겪은 게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나르시시스트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그 말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잠재된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방식은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영험한 능력을 지닌 무속인이나 그렇지 않은 무속인이나 분명한 건 점집을 차려서 점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건 특별한 기운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옷차림과 표정, 제스처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점집을 차리게 되고, 그렇기에 무속인은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원하는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것에 중독되어 나르시시스트는 점을 맹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해결책을 찾고 나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힐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남 탓을 하기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안에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즉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막상 내면의 힘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소리를 대신해줄 사람을 끊임없이 찾게 되고 그 마음을 바로 점집에서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면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대신해서 자기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 없이도 평범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평소에 자기보다 서열이 낮거나 속으로 깔보는 대상에게는 10원 한 푼도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어떻게든 손해를 끼쳐야 자기가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놀부지만 정작 다른 데서 돈을 콸콸 쓰고 다닌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한테 아 참 사치스럽네 사람, 너 어디서 돈 얼마 썼네,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데 돈 썼네, 돈 아낄 줄 모르네, 주전부리에 돈 썼네, 뭐에 뭐 썼네, 파마하는데 돈 썼네, 이런 식으로 꼽주는 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남들 잔잔바리에 돈 쓰는 것 같고 뭐라 하지만 정작 지는 딴 데 가서 그거 몇만 배로 콸콸 쓰고 다니는 게 나르시시스트들이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는 하루빨리 남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하고 다녀라. 남 소액 결제하는 거에 눈치 줄 시간에 특별한 자신에 관한 1인칭 대서사시 남 탓하는 힐링 스토리 듣겠다고 거액 결제하는 거나 신경 써라.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